여러분 반갑습니다. CRP 정보관리사 인사 1급 기출문제 1원 21년 4회를 지금부터 학습 진행을, 강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죠. ERP를 구축할 때 설계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고요. 우리 ERP의 구축 단계를 보면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완전 대박 자주 나오는. 그래서 각 단계에 대한 기본 설명은 정확하게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설계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투비 프로세스 도출, 갭 분석, 인터페이스 문제 논의, 여기까지는 모두 설계 단계에서 진행을 하지만 TFT 구성은 설계가 아니라 어디서? 분석에서 하게 된다. 분석 단계에서 현 업무에 대한 시스템 문제 파악도, 경영 전략이나 비전 도출 등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1번의 답은 4번이죠. 넘어갑니다. 문제 2번. ERP의 발전 과정. 과거에 ERP 자격 시험에 진짜 자주 나왔던 문제인데, 네. 최근에 사실 출제비도 매우 낮은 문제이긴 합니다. ERP의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면, MRP부터 시작해서 ERP와 확장형 ERP로 가죠. 이 문제 정도조차도 답을 찾을 수 없다. 시험지로 가지 말아야 돼. 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네. MRP1, 2, ERP에서 확장형 ERP까지 ERP가 발전되었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빨리빨리 넘어가, 이런 문제들은. 3번. 급변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기업 생존 및 경쟁 우위 확보 전략으로 다양한 경영 혁신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중 경영 혁신 도구로 관련성이 가장 낮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웃소싱, POM, ERP, PPR 나오시는데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건 경영 전략의 핵심적이라기보다 좀 부분적인 내용은 되고요. ERP 좋은 거? 네. ERP가 되기 위해서는 PPR, 업무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고요. 보기 2번에 보면 BOM이라고 나오는데 BOM은 우리 ERP 관련 용어가 아니라 생산 관리 관련 용어입니다. 생산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특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하위의 요소, 자재 현황을 나타낸 자재 명세서를 BOM이라고 합니다. 문제 3번의 답은 2번이고요. 문제 4번. ERP 도입의 최종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이냐? ERP 도입하는 최종 목적은 고객 만족과 이윤 극대화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문제 답은 4번이세요. 문제 5번. ERP 시스템에 대한 투자 비용에 대한 개념이다. 시스템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 ERP와 관련된 전체 비용을 뭐라고 하냐? ERP 시스템에 대한 투자 비용에 대한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전체 비용을 정리한 걸 우리는 총 소유 비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문제 5번의 답은 4번입니다. 문제 6번. 인사관리의 주요 기능, 인사평가와 교육훈련이 어디에 해당하냐? 우리가 인사관리의 주요 기능이라고 하는 건 기본기능, 확보기능, 개발기능, 보상, 유지기능, 거의 매 회차 출제되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인사평가와 교육훈련이 어디에 해당하냐? 인사평가와 교육훈련은 개발기능에 해당하죠. 나머지 보기, 확보, 그리고 뭐 평가, 보상기능에 대한 내용은 염두에 정리해 주시고요. 문제 6번의 답은 2번입니다. 문제 7번. 직무평가에 대한 목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 그렇습니다. 직무평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직무분석을 하고 직무분석을 토대로 기술서, 명세서를 만들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직무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했고요. 직무평가라고 하는 건 내가 임하고 있는 우리가 평가에 대한 직무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절차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직무평가를 통해서 노사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질적인 측면에서 직무의 절대적 가치와 그 유용성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라고 했는데 직무평가는 직무의 질적인 평가에 있어서 직무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그 직무에 대한 모든 가치, 상대적 가치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상대적 가치 시와 그 유용성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2번이 틀렸고요. 직무평가를 통해서 단체 교섭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고 조직의 직계 제도와 확립과 직무나 직무급이나 직무제도 확립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7번의 답은 2번입니다. 사실은 직무평가 자체만 놓고 보기보다 직무분석, 직무기술서 명세서, 직무평가, 직무설계, 재설계까지 직무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틀에서 조금 정리를 해줄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문제 8번. 직무평가 요소 중에서 숙련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는데 우리 직무평가 요소는 책임 요소,
작업조건, 숙련, 그리고 노력 요소까지 나눌 수 있었고요. 숙련 요소에 해당되는 건 지식, 기술, 경험, 교육, 몰입, 그리고 도전, 판단력 등이 해당됩니다. 문제 보기 나오는 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보기 4번의 위험도는 직무 평가 요소 중에서 작업 조건 요소에 해당합니다. 작업 시간, 작업 환경, 작업에 대한 위험까지 포함을 해서 직무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직무에 대한 책임 권한, 작업의 환경에 대한 권한, 숙련 필요한 부분,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서 4개 요소 부분 각 항목별로 좀 분류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8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문제 9번 직무 설계 방법 중에서 전체적인 과업을 보다 작은 요소로 분할하고 나누어서 담당해서 종업원의 숙련도를 증대시키고 조직 능률의 상승을 목표로 한 방법이 무엇이냐? 직무 순환,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 직무 전문화 중에서 무엇에 해당하냐?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긴 하죠. 특정 분야를 훨씬 더 세분화시켜서 전문적으로 간다. 이걸 우리는 직무 전문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직무 순환이라고 하는 건 A 업무 말고 B나 C까지 다른 업무까지 순환되는 구조를 직무 순환으로 직무 확대는 과업의 다양성을 넓히는 직무를 추가시키는 개념이다. 직무 충실화는 어느 하나의 직무에 있어서 종업원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까지 해서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책임감을 증대시키는 걸 직무 충실화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 9번의 답은 4번 직무 전문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10번 인적자원의 수요 예측 기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산업공학적 접근법을 물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적자원의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걸 주관적, 통계적, 산업공학적, 수학적 기법으로 나누었을 때 산업공학적 접근법에 해당되는 건 작업표본, 작업량, 그리고 시간과 동작 연구에 해당합니다. 문제에서 산업공학적 접근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의 작업표본, 2번의 작업량, 3번의 시간 및 동작 연구에 해당되지만 4번에 나오는 선형계획법은 산업공학적이 아니라 수학적 기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문제답은 4번입니다. 문제 11번 기업의 필요인력 충당 방법을 물었습니다. 사내인력, 회사 내부에서 인력을 충원을 할 거냐 아니면 회사 외부에서 충원할 거냐를 놓고 기업들이 선택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외부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잘못된 말이죠. 대부분의 기업들은 가급적이라면 신입이 아니라면 외부 고용보다는 내부에서 고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 승진 고용 원칙이 종업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도 많이 되기 때문에 내부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이제 외부 고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사내인력 충당 방법은 종업원의 사기와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내인력의 능력이나 인사평정은 외부인력평가보다 쉽다. 왜?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사원들에 대한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 승진이 너무 강조되면서 인사정책이 연공주의에 치우쳐질 수 있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음은 기억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고요. 문제답은 1번입니다. 문제 12번 지원자 욕구, 동기, 그리고 적응성, 활동성, 안정성, 인내성, 감정, 의지 등을 측정하는 것, 다양한 심리적 평가 방법을 진행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흥미검사, 지능검사, 성격, 적성검사에서 보기에서 설명한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는데 지금 문제 내용은 성격검사. 기본 우리가 흥미검사라고 하는 건 지원자 가지고 있는 흥미나 관심 분야를 측정하는 걸 흥미검사라고 하고요. 지원자의 종합적인 지능을 측정하는 걸 지능검사라고 합니다. 보기 3으로 나온 적성검사는 지원자의 잠재 능력이 어떤, 이 사람이 어떤 직무가 이 사람들 과연 맞을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적성검사가 되고요. 지원자 가시는 동기, 적응성, 활동성, 안정성, 인내성, 감정 등의 다양한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걸 성격검사라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심리적 평가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성격검사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됩니다. 12번 문제 답은 3번이고요. 문제 13번
적정 배치의 원칙, 인적 자원 관리 개념 중에 적정 배치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었는데, 우리가 뭐 적정 배치, 전환 배치라고 하는 것의 원칙을 살펴본다면, 적재, 적소, 적합한 인재를 적합한 장소에 배치해야 된다. 능력주의, 종고본의 직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배치되어야 된다. 균형주의, 특정 분야나 특정 직무에 훌륭한 직원들이 다 배치되고 나머지가 그렇지 않다면 기업 내 조직 문의 균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각 부서별로 균형적인 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인재 육성주의, 직무에 대한 경험 축적을 통해서 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배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 해당되지 않는, 적정 배치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연공주의 원칙입니다. 연공주의라고 하는 건 근속 연수에 비례해서 업무 능력과 숙련도가 높아진다는 가정하에서 근속 연수나 시간의 차이에 승진을 우선 주는 걸 얘기하고요.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적정 배치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 13번의 답은 4번이고요. 문제 14번, 인력 네모는 현재 또는 미래 인력을 각 시점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지닌 배치 인원수를 예측을 한다. 사람이 우리 회사 조직에 어느 시점에 필요할 것이다를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내와 사회 인력 공급을 계획하고 인력의 수급, 조정하는 일련의 계획 활동을 말한다. 문제 속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활동을 말한다. 이걸 우리가 인력 계획이라고 하죠. 인력에 대한 계획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문제 답은 계획이고요. 인력 계획이라는 용어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15번, 인사관리 평가할 때 유의사항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인사관리 평가에서 필요한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목표, 구성 요건이라고도 할 수 있죠. 타당해야 된다,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인사고과에 있어서 인사고과 내용이 고과 목적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느냐, 이걸 타당성이라고 했고요. 그 인사고과에 대한 결과를 인사고과 수혜자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걸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고가 내용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었느냐, 정확한 기준에서 그걸 우리는 정확성 혹은 신뢰성이라고 하고요. 어떤 고가 제도를 도입하는지, 자, 비용보다는 뭘 더 중요시해? 편익을 더 중요시해. 이걸 실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문제에서 인사과 평 관리에서 평가함에 있어서 유용성이 아닌 거, 문제 타당성, 실용성, 수용성은 해당이 되지만 3번의 형평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 보기에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 새로 취임한 경영자나 하급자를 지도하거나 교육, 충고, 상담, 지원 나도 역할을 받은 경험 있는 경영자, 멘토링 혹은 멘토 시스템 상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위에 상급자를 얘기하죠. 이걸 우리는 멘토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멘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를 멘티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참고로 경영가나 경영자나 기업가에 대한 내용은 참고로 봐주시고, 지금 우리 문제는 멘토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6번의 답은 2번이고요. 문제 17번, 우리가 어떤 퇴직이나 이직을 함에 있어서 자발적 이직, 스스로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와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는 건 전직, 사직, 휴직에 해당되고요. 근로자 의지와 상관없이 징계해고나 일시해고, 정년퇴직, 명예퇴직, 신체장애 등의 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년퇴직이라고 하는 건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당연퇴직하게 되는 거, 근로자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죠.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건 아니라, 그래서 그 정년퇴직 나이가 되더라도 임금을 조금 줄이면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 그걸 우리가 임금 피크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문제에서 비자발적 이직이 아닌 거, 자발적 이직을 물어보는 거죠. 2번 일시해고, 정년퇴직, 명예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1번 휴직은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이직보다는 비자발적 이직에 대한 각각에 대한 특징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문제 답은 1번이고요. 18번 문제,
직무 수행 능력이나 업적 평가에 의한 유용한 인재를 등용하는 승진 정책, 다양한 승진 정책이 존재하고 그 승진 정책을 물어보는 건데, 일본에 있는 자격 승진이라고 하는 건 직무 수행 능력, 특정한 자격이 되었을 때 승진이 되는 걸 자격 승진이라고 하고, 역직 승진이라고 하는 건 조직의 구조에 관리 체계를 위한 라인상의 직위 상승이다. 기본적인 대용 승진이라고 하는 건 인사 체증이나 사기 자를 위해서. 사실은 역직 승진이나 대용 승진은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앞에 잠깐 언급된 역직 승진이라고 하는 건 조직의 구성, 이 직무 구성 체계가 있을 때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순서대로 자를 채우는 역할을 의미를 하고요. 대용 승진이라고 하는 건 급여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직책만 달리 불려지는 거죠. 처음 들어갔는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원래는 사원인데 외부 영업을 하거나 외부 마케팅을 하는 경우는 직책을 조금 높은 직책으로, 새로 입사한 신입 사원인데도 불구하고 뭐 대리라는 직책을 붙인다든지, 이런 경우가 바로 대용 승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문제 직무 수행 능력이나 업적 평가에서 유용한 인재를 등용하는 외부에서 뽑거나 내부의 승진을 제도를 채택하는 걸 발탁 승진에 대한 설명을 문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18번 문제 답은 4번이고요. 문제 19번 가죠.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고 그 전략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자문을 해주고 기본적인 인사 전략을 맞추어 수립하게 된다. 지금 우리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인사 담당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말합니다. 인사 담당자가 해야 될 다양한 역할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전략적 동반자 역할입니다. 우리 문제 나온 대로 사업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 전략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인사 담당자가 자문자 역할까지 해야 된다. 회사와 인사 담당자가 전략적인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설명이고요. 19번 문제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20번. 조직 내에서 리더만이 조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즉 리더의 역할을 타파하고 조직 구성원 모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한 유형을 묻는 문제인데, 리더십 중에서 조직의 리더만이 조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다 리더가 될 수 있고 우리 조직을 다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리더십의 어떤 특성, 조직 활성화를 위한 리더십 이론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래적 리더십, 변화적 카리스마 팀, 슈퍼 리더십, 코칭 리더십, 셀프 리더십이 있을 때 각 항목들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가 되는지, 암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실 필요성이 있고요. 이 리더십 유형 중에서 우리 문제에 물었는 건 무슨 리더십? 셀프 리더십이죠. 스스로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조직의 리더이다라는 생각을,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최근에 조직 문화는 이 셀프 리더십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조직 리더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카리스마 리더십 혹은 팀 리더십, 슈퍼 리더십, 코칭 리더십에 대한 장점들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리더의 바람직한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셀프 리더십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21번.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 적합하지 않은 것, 우리가 임금 수준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출발점이 기업의 지불 능력이다.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 돈의 최대치, 이걸 우리는 임금의 상한선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최저 생계비,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 기준을 하한선, 그리고 이 그 상한선과 하한선 안에 존재하는 사회적 환경, 근로자 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수준, 노동시장을, 이걸 우리가 세 가지 능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은 상한선인 기업의 지불 능력, 하한선인 근로자의 생계비, 중간에 해당하는 노동시장 임금 수준, 시장 요인 해당되고요. 1번의 국민소득과는 상관이 없죠. 21번의 답은 1번입니다. 22번,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임금에 대한 원칙을 물었습니다. 임금의 기본의 원칙은 저희가 네 가지, 통화불, 돈으로 지급해야 된다. 직접불, 직접 지급해야 된다. 전액불, 전액 다 지급해야 된다. 정기불,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된다. 임금은 통상적으로 월 1회 이상 지급을 해야 되죠. 자, 나와 있는 임금의 원칙 중에서 뭘 물어보냐.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 물론 100%는 아니고 임금을 지급할 때 공제할 수밖에 없는 요소는 있죠.
사회보험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국가에서 강제로 임금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키는 것이 있었다.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죠.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사회보험 관련 이러한 항목들을 제외하고 물론 노동조합비 포함 협의하에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원천징수할 수 없다. 그걸 우리가 전액불 지급, 전액지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문제 22번의 답은 1번입니다. 23번 갈까요? 기준임금 체계의 연결이 적합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우리 임금에 기준임금의 체계가 존재할 때 존재한다라고 할 때 연금급은 필요 가치다. 직무급은 직무 가치다. 직능급은 직무 수행 능력이다. 성과급은 결과 가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연결이 적합하지 않는 거. 보기 4번. 연금급은 연봉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필요 가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23번의 답은 4번입니다. 24번 문제. 표준 작업과는 다른 특수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1번의 직책수당, 특수작업수당, 특수근무수당, 기능수당에서 누차 얘기 드리지만 기본적인 특수작업과 특수근무는 조금 나눌 수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특수근무라고 하는 건 수위, 경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했고요. 우리 문제는 표준작업, 일반적인 작업과는 달리 특수한 작업에서 지급되는 수당, 그걸 우리는 특수작업수당이라고 하죠. 우리가 맡은 바 직무에 대한 책임 권한이 높아짐으로서 받게 되는 수당을 직책수당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특별한 자격이나 면허가 있음으로 해서 받게 되는 수당, 네, 기능 보유자에게 지급된 수당을 기능수당이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24번 문제 답은 2번이고요. 문제 25번 가보시죠. 고용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인 동시에 적극적인 노동시장의 정책이다. 고용보험 사업이 아닌 거 물었습니다. 보기 나오는 내용이 고용보험 사업과 관련 없는 걸 물었는데 1번에 실업급여, 2번에 고용안전, 직업병 지원,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있을 때 실업급여와 고용안전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고용보험과 연관이 있지만 3번에 나오는 직업병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에 가까운 산재보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문제답은 3번이고요. 고용보험 사업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는 참고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26번 문제 가보시죠. 다음 보기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퇴직금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뭐한 금액이다. 나눈 금액이다. 이걸 무슨 임금이라고 얘기하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우리가 기본 임금이라고 하는 건 기준임금이 존재하고 통상임금 그리고 평균임금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일정한 노동시간이나 노동력에 대해서 지급되는 기본급을 기준임금이다라고 표현을 썼었고요. 추가되는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적인 금액이다. 이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 한도를 보장하거나 아니면 해고 예고수당,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통상임금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건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치를 구한 건데 이 평균임금 자체가 퇴직급여나 휴업급여, 재보상, 산재보상, 구직급여에 많이 쓰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연차유급수당의 경우는 통상임금을 쓰실 수도 있고 평균임금을 쓸 수도 있다. 이 기업과 근로자 간의 합의하에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실질적 핵심적인 건 퇴직급여나 산재보상급여나 구직급여의 경우는 통상임금이 아니고 무엇이다? 평균임금이다 라는 설명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문제에 물었는 거 사유가 발생했을 때로부터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일수로 나눈다. 평균적인 급여를 계산해서 퇴직급여나 구직급여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에 대한 설명이죠.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건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통상적인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문제에 물었는 건 평균임금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구분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론 강의 진도 나가면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27번 문제, 기업이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사실을 시설을 제공하고 종업원이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이 특정 한 분야의 복리후생 제도가 아니라 다양한 제도를 시행을 하고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근로자 주도적으로 복리후생을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이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종업원이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 자율적 복지 항목 선택할 수 있으나 특정 프로그램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고 비용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특징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28번 문제 살펴보시죠. 다음 중 근로 유형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원격 근무, 교대 근무, 선택제 근로, 파트타임 물었는데 1번의 원격 근무, 재택 근무제 맞는 설명이고요. 시간이나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번의 교대 근무 설명에 나오는데 근무 시간 중 일정 시간대를 정해서 그 시간은 업무에 몰입하게 한다. 기업이 특정 시간을 정해두고 회의도 하지 말라. 사내 전화도 걸지 말라. 정해진 시간에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보기 2번은 교대 근무가 아니라 집중 근무제에 대한 설명이죠. 반면에 교대 근무라고 하는 건 근무자들 두 개 이상의 조로 나누어서 교대 순환시키는 형태가 교대 근무고요. 답은 2번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 파트타임제까지 살펴보시면 좋겠다. 참고로 봐주시고 저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28번의 답은 2번이고요. 29번 기업별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교섭 형태를 묻는 문제입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단위조합 또는 지부가 산업별의 상부 노동단체와 공동으로 당해 기업의 사용자 대표와 교섭한다. 보기 나오는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공동교섭, 집단교섭 중에서 문제의 특징 자체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단위조합 또는 지부가 우리 노동조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의 상부 노동단체와 제일 위쪽에 노동단체와 공동으로 회사 기업의 사용자와 교섭한 형태를 우리는 공동교섭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의미,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집단교섭, 기업별 교섭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 형태도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 내용에 대한 정리는 추가로 학습이 필요하겠고요. 문제 30번 봅니다. 다음 중 노동쟁의 조정을 노사 중 일방의 요청에 의해서 신청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문제 물었는데 일반적인 노동쟁의 조정 제도가 조정과 중재와 긴급 조정이라는 게 있을 때 첫 번째 조정이라는 건 중립적인 제3자가 협상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반면에 중재라고 하는 건 노동위원회가 전문중재협회에 의뢰해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요. 문제에 물었는 거 일방적인 양쪽 요청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하게 결정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긴급조정이라고 합니다. 문제 30번의 답은 4번이고요. 31번 문제 가보시죠. 근로자들이 경영 참가 방식 중에서 자본 참가. 최근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에 참가를 시키고 있다라는 얘기 드렸고요. 자본 참가, 이윤 참가, 의사결정 참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본 참가는 종업원 지주제나 스톡옵션 제도로 표현될 수 있고요. 이윤 참가는 스캐논 플랜과 러커 플랜이 있습니다. 인프로쉐어까지. 의사결정 참가는 노사협의 제도나 노사 공동결정 제도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자본 참가 물었습니다. 자본 참가는 종업원 지주제도 혹은 스톡옵션, 주식, 선택 매입권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다. 문제 31번의 답은 4번입니다. 32번 문제. 어우, 길어. 네. 되게 기네요. 한번 읽어보죠. 구경 한번 해봅시다.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한다. 여기서 사실은 답이 나와 있죠. 우리가 기본적인 노동조합에 가입 전제 조건 하에서 고용주가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혹은 가입되어 있다면 탈퇴할 조건으로 채용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기본적인 부당노동행위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대우, 환경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 개입 및 경비 원조 중에서 환경계약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노동조합이 당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해서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 구구절절한 설명 사실은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딱 두 번째 줄까지만 뭐만 기억을 해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가입되어 있다라면 그걸 탈퇴할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요구를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는 환경계약이라고 하고요. 이 환경계약은 부당노동행위에 포함되고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3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 증대를 목표로 해서 이를 노사협력체제에 의해서 달성하고 즉 목표치를 달성하고 그 목표치가 형성이 되었을 때 목표가 달성했을 때 기업이 부가가치 배분율로 노사 간의 성과를 배분하는 기본적인 성과배분제도 우리가 기본적인 성과배분제도에 보면 집단성과급제와 기업성과급제가 있었고요. 집단성과급제, 스캐논플랜, 러커플랜, 인프로세어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기업성과급제도에 이익분배, 주식소유권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집단성과급제를 묻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스캐논플랜, 러커플랜, 인프로세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이해를 좀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했던 유형 중에 하나이고요. 문제 나오는 대로 기업의 부가가치 배분율, 목표 달성치에 대한 부가가치 배분율을 기업과 노사 간에 배분하는 성과 배분 제도는 러커플랜에 대한 설명이죠. 추가로 스캐논플랜이나 인프로세어는 문제 보신 김에 본 김에 한다고 같이 더불어서 학습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제 21년 4회 기출문제 이론풀이는 여기까지고요. 매번 부탁드리되 문제에서 틀린 문제나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들은 조금 같이 학습을 추가 학습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틀린 문제도 반복 학습하시고 다음 회차 문제 풀어서 강의 진행을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21년 4회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ERP 인사정보관리사 인사1급 실무 21년 4회 시행된 시험 문제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21년 4회는 21년 7월 달에 시행된 문제이고요. 25문제 출발합니다. 자, 1번부터 먼저 가죠.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장 정보를 물었습니다. 알맞지 않은가 잘못된 걸 물었네요. 당연히 회사 등록 정보에 사업장 등록에서 관련 사업장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프로그램 열어주시고 기출문제 21년 4회 DB 확인해 주시고요. 시스템 관리 메뉴 안에 회사 등록 정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등록을 열어서 자, 1번 보기 부산 지점을 물었고요. 부산 지점의 관할세무서는 부산청이다. 맞는 말이고 2번 회사 본사. 회사 본사의 사업장의 종목은 레저용품입니다. 자, 인천 지점 나오네요. 인천 지점의 지방세 신고시 법정도. 지방세 신고지는 기본등록상 옆에 신고 관련사항에 존재합니다. 지방세 신고지의 행정동과 법정동은 다르니까 구분해 주셔야 되시고 법정동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4번 현재 사용 중인 모든 사업장은 월별로 원천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한다. 확인해보죠. 회사 본사에 원천이행 상황 신고서는 월별 맞습니다. 인천 지점도 월별이고요. 부산 지점은 월별이 아니라 반기라고 되어 있네요. 강원 지점은 월별. 따라서 모든 지점이 전부 다 모든 사업장이 월별로 되어 있다는 4번 보기가 틀린 말입니다. 1번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2번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ERP 사용자에 대한 인사급여 관리에 대한 메뉴 권한, 모듈별 메뉴 권한을 물었습니다. 기본적인 메뉴 권한이라고 하는 건 사용자 권한 설정에서 지금 이 문제 유형은 인사 1급에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은 유형은 아닙니다. 자, 내용 확인 한번 해보시죠. 회사 등록 정보 안에 사용자 권한 설정으로 갈 거고요.
자, 문제에서 인사급여관리 모듈에 대한 메뉴 권한, 인사급여관리 모듈에 대한 메뉴 권한을 물었습니다. 모듈에서 인사급여관리 선택을 하시고 사원이 장미란 아주 깔끔하게 한 명밖에 없네요. 모든 메뉴에 저의 권한은 회사이다. 쭉 내려보면 모두 저의 권한이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인사기록카드 메뉴를 찾으시면 인사기록카드는 변경, 삭제, 뭐까지 출력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입력 또는 수정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기록카드는 변경, 삭제, 그리고 뭐까지 가능하다, 출력까지 가능하다. 2번이 틀린 말이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고 급여명세 메뉴 한번 보죠. 급여관리의 급여명세 찾으셔야 되는데 급여 메뉴에 급여명세 보시면 급여명세는 출력을 할 수 있다. 자, 출력 체크되어 있습니다. 출력 가능하시고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 가시면 전체 메뉴, 일용직 사원 등록 위해 전체 메뉴가 뭐 전체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자 원래 선택 가능한 메뉴, 좌측에 있는 우측에 선택된 메뉴, 모든 메뉴 다 사용할 수 있다. 자 문제 2번의 답은 확인하셨죠? 2번이 답입니다. 자 3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문제 3번 우리 회사의 기초 부서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부서 문제 왜 안 나오나 했어? 모든 부서 내역에 대한 알맞은 것이 무엇인가? 2021년도 기준 물었네요. 자, 문제. 부서니까 당연히 우리 회사 등록 정보의 부서 등록 메뉴에서 확인을 해 주시겠죠? 시스템관리 회사 등록 정보 메뉴 안에 부서 등록 메뉴 열어주겠습니다. 저는 이 3번 문제 사실 별로 좀 마음에 안 들어. 네. 좀 이렇게, 살짝 신경 쓰이게 하는 부분이. 문제는 2021년도 기준으로 모든 부서 내역을 물었는데 보기 4번에 보면 너답 2008년이 나와 있어요. 누구야 이 문제 만든 사람 좀 뭐라 그래. 자 갑니다. 현재 사용 중인 3000번 사업장의 소속 부서 사업장 3000번 조회 한번 해볼까요? 3000번이면 부산 지점입니다. 조회 한 개고요. 근데 우리 문제 보면 총 한 개인데 문제 보면 21년 기준 모든 부서 내역을 물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소속된 부서가 총 한 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 중인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3000번의 부산 지점의 사업장이 하나는 맞는데 이 부서는 사용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되었어요. 그러면 기준 자체를 21년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조회 기준을 우리가 상단에 체크하시고 2021년 1월 1일로 검색을 하시면 뭐 잘못 넣었나? 2021년 1월 1일로 검색을 하시면 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21년 1월 1일 기준에서는 사용 가능한 부서가 없다라는 거죠. 자, 조회 기준을 풀고 조회하시면 하나가 보이긴 하지만 이 하나는 20년 12월 31일에 사용 기간은 어떻게? 만료되었다라는 거죠. 1번 보기 틀렸습니다. 왜 틀린지 아셔야 해요. 2번 갑니다. 현재 사용 중인 1000번 사업장, 사업장은 1000번이래요. 본사네요. 조회하시면 1000번 사업장에 전체 부서가 5개가 보이시는데 마찬가지 사용 중인 부서가 5개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있는 영업부문에 속해 있는 영업부는 부서코드 2000번의 영업부는 2018년 12월 31일에 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럼 현재 사용 중인 부서는 총 몇 개이다? 4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번 탈락. 3번 관리부는 2000번 사업장 소속 관리부분을 관리한다라고 나옵니다. 자, 사업장을 풀겠습니다. 전체에서 확인, 조회. 전체 사업장을 보셨을 때 문제 3100번의 관리부, 3100번의 관리부분을 관리부는 관리부문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3번은 맞는 말이고요. 보기 4번에 모든 부서는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 보기가 좀 이상해서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2008년 1월 1일 기준에서 본다라면 다른 부서는 상관없는데 마지막에 교육부와 육성부의 경우는 21년도에 사용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 문제에서 2008년 1월 1일이라면 그 당시에는 이 두 개는 부서가 아예 없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사용기간이 2018년에 만료된 20년 만료된 부서가 있는데 이런 부서들도 좀 참고해서 같이 봐주셔야 된다. 우리 지금 문제 답은 3번이고요. 문제 함정을 이 사용기간을 가지고 함정을 많이 내고 있고 제가 얘기드린 4번 보기가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게 문제 자체를 21년 기준 이렇게 명시를 하고 2018년 기준 물었단 말이에요. 18년 기준에 교육부와 육성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틀린 걸 얘기를 해도 되나? 문제 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문제 4번. 우리 회사에 인사 담당자가 변경되었다. 그건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시고 인사급여 기준 설정을 확인하고 알맞은 것이 무엇인가. 기준의 변경은 바꾸지 말고 인사급여 환경 설정을 확인해서 문제에서 틀린 걸 찾아내라는 문제죠. 인사급여 환경 설정 메뉴 찾아가 보겠습니다. 회사 노 정보에 인사급여 환경 설정은 존재하진 않죠. 인사급여 환경 설정은 실생 관리 메뉴가 아니라 인사급여 관리. 예, 기초 환경 설정 안에 인사급여 환경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1번 갑니다. 월일수를 산정을 할 때 한 달 정상일수는 20일을 기준한다. 월일수 산정할 때 한 달 정상일인데 이 경우는 며칠을 30일을 쓴다. 기본 한 달 정상일은 원칙적으로 30일입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직종별 출결 마감 기준은 1일로 동일하다. 시작일이 사무직과 연구직은 당월에 1일인데 생산직은 전월에 25일이죠. 다릅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대한 집계 방식, 집계 방식이 귀속 지급 연월 기준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귀속 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입사자의 경우 급여 계산할 때는 월일에서 20일, 기준일수를 20일로 정해두고 20일 초과하면 한 달 정상급여를, 20일이 안 되면 일수 계산을, 4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조건들은 추가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5번, 우리 회사는 21년 9월 대리 직급의 호봉을 아래와 같이 일괄 등록을 하고자 한다. 호봉을 일괄 등록을 하고 정률 인사, 기본급과 급호에 대해서 인사 문제 풀면서 저는 사실은 이 그 호봉 테이블 등록에서 일괄 인상시키면 아, 내 급여는 아닌데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급여가 올라가는 느낌이. 네. 제 급여도 누가 일괄 인상을 좀 등록해 주시면. 호봉 테이블 등록 문제이죠. 호봉 테이블 등록 메뉴에서 호봉을 등록을 하고 기본적인 인상까지 하고 난 뒤에 호봉 합계 금액을 묻는 문제입니다. 저희 기초 환경 설정에 호봉 테이블 등록하실 거고요. 호봉 테이블 등록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직급, 대리 직급이죠. 대리 직급에 기존 호봉 무시하고 새로 등록을 한다. 제일 아래쪽 빈칸에 2021년 9월 기준에서 새로 등록할 건데 우측 상단 일괄 등록부터 갑니다. 기본급의 초기치가 285만 원이고요. 증가액이 10만 원. 급호 수당이 초기치가 3만 5천 원, 증가액은 2만 원. 연장 수당이 초기치가 만 원에 증가액 5천 원. 자, 기본 금액을 넣고 일괄 등록을 합니다. 적용. 지금 나와 있는 이 금액은 인상하기 전 금액이고 여기에서 무엇을 하겠다? 일괄 인상을 또 시키겠다. 정률 인상도 있고 정액 인상도 있는데 우리 문제는 정률만 한다. 기본급에 대해서 몇 프로 할 거냐? 기본급에 10%. 그리고 급호 수당에 대해서 5%. 연장 수당은 따로 증가하지 않겠다. 급호 수당에 대해서 5%. 하단 정률 적용 실행합니다. 그 혹시나 확인하실 분들은 기존 인상 전 금액 보시고 네. 정률 인상을 해서 금액이 변경되는지도 확인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금액 바뀐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 문제는 몇 호봉을 물었다. 5호봉의 합계 금액 물었습니다. 3725, 750. 문제 정답은 몇 번이? 자, 2번이 답이다. 자, 문제 6번 넘어가 봅니다. 6번. 우리 회사의 2021년도 기속 직무 발명 보상금 급여 지급 항목에 대해서, 급여에 대한 지급 항목에 대해서 지급 설정을 물었습니다. 이거 지급 공제 항목 등록 메뉴이시죠? 지급 공제 항목 등록에서 직무 발명 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 메뉴 열어놓고 보기 확인하시죠. 자,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 인사급여 환경 설정 메뉴 안에 기초 환경 설정에 지급 공제 항목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급 공제 항목 등록. 급여 구분은 급여 선택하시고 지급 공제 구분은 당연히 지급 선택을 합니다. 자, 귀속 연도 2021년 선택하시고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직무 발명 보상금 선택한 상태에서 각각의 내용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위에 있는 우측 상단에 있는 마감 취소 눌러주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 1번에 보면 입퇴사자에 대해서, 자, 우측 상관, 입퇴사자의 적용은 환경 등록 적용에 따른다. 환경 설정에 따라서 선택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 휴직자에 대해서, 휴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식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휴직자는 별도의 계산식이 아니라 정상 적용을 하겠다. 다시 해서 아래쪽에 금액 계산식에는 이 금액을 그대로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겠다. 별도의 계산식은 없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비과세 유형은 R11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고요. 감면 여부는 대상이 아닙니다. 3번 감면 미적용 대상 지급 항목이다. 맞는 말이죠. 4번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 요건인 월정급여 포함되는, 자, 야간근로수당 월정급여 210만원 계산할 때 그 월정급에 포함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월정급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되는 항목이다 라고 나옵니다. 문제 6번의 답은 2번 확인시켜 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문제 7번 우리 회사의 인사정보를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문제상 이미 어떤 메뉴인지는 나와 있죠. 인사정보, 인사관련 정보를 확인해라 라고 나옵니다. 인사관리 메뉴의 인사정보 등록 메뉴에서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 인사급여관리 메뉴 안에 인사관리, 인사정보 등록 열어주실 거고, 보기 1번에 보면 박용덕 사원 나옵니다. 자, 박용덕 사원 선택하시고 1번에 뭘 물었냐면 국내 영업부에 소속되어 있다. 상단 재직정보에서 부서 국내 영업부에 소속되어 있으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노조는 급여정보에 나오시죠. 급여정보 사회보험 안에 보면 노조 가입여가 2번에 뭐 여라고 되어 있네요.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 이준상 사원 선택하시고 생산직 비과세에 해당한다. 자, 이준상 사원은 생산직 비과세 과세라고 되어 있다. 다시 하면 생산직 비과세 비해당 사원이며, 아 순간 좀 헷갈렸어. 이럴 수 있어. 생산직 비과세 대상이다. 아니 생산직 비과세 비해당 사원이다. 그냥 과세 대상이라고 하지. 생산직 비과세 비해당, 네, 과세로 되어 있으니까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 공제가 비해당, 배우자 공제 받지 않는다. 2번 맞는 말이에요. 살짝 당황할 뻔. 네. 장명훈 사원 나오네요. 장명훈 사원 선택하시고, 직책이 뭐라고? 부장이라고. 직책과 직급 둘 다 부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부장이며, 호봉은 부장 6호봉이다. 자, 기본적으로 직책은 직책대로 보지만, 염두 조심하실 거. 호봉은 직책과 무관하게 호봉은 직급과 연결된다. 지금은 직급과 직책이 동일하니까 상관없지만, 직급과 직책이 다르게 입력됐을 때, 호봉은 반드시 직책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 직급을 봐야 된다. 구분하셔야 돼요. 부장 직급의 급여 정보에 호봉이 몇 호봉이시다? 6호봉이시다. 맞는 말이고요. 4번에 가면 최영우 나옵니다. 최영우 사원 선택한 상태에서 입사일과 그룹 입사일, 인적정보, 인적정보 기본 내용이 아니에요. 입사일은 재직정보 나오시죠. 입사일과 그룹 입사일 보니까 7월 13일 동일한데 다르다라고 되어 있고요. 직급이 주임인데도 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답은 4번인데 저희 오프라인 수업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교수님 입사정보에 보면 입사일 있고 그룹 입사일인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실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군대에 다녀온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군대 입대한 날짜와 자대 배치받는 날짜가 다르다라고 이해하면, 설명하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 텐데, 또 재미없는 군대 얘기를, 네. 입사일과 그룹 입사일의 차이점은, 그룹 입사일은 우리 회사, 우리가 그 대기업이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회사 애초에 입사한 날을 그룹 입사일이라고 하고, 만약에 교육을 받는다? 교육받고 특정 회사에, 네, 특정 사업장에 배치되었을 때 그 경우를 입사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입사일과 그룹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다른 경우는 최초 회사 입사일이 그룹 입사일이고 특정 사업장에 배치되었을 때 우리 사무실에 배치된 날짜를 입사일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다 확인시켜 드렸고, 저희는 다음 문제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2022년도 기속 사회보험 각각의 요율 확인해라. 사실 사회보험 요율은 우리가 입력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회 문제이시죠. 사회보험에 대한
사회보험 환경등록 메뉴 기초환경설정에 사회보험 환경등록에서 2022년 기준 각각의 보험료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자 건강보험료를 6.860인데 근로자 개인은 이 금액의 절반을 부담을 하죠. 6.860의 절반인 3.43을 부담을 합니다.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에 보면 근로자 개인보다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4.50 나옵니다. 사업자 4.50. 자, 틀렸죠. 국민연금 전체 요율이 9%이고 이 9%를 근로자 4.5, 사업주 4.5 나누어서 내게 됩니다. 2번 틀렸고 3번 고용보험료 나옵니다. 고용보험료율의 부담율은 1.3이 아니라 얼마가 0.8입니다. 고용보험료율의 근로자 부담분은 0.8, 나머지는 사업자 부담분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나오는데 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11.520으로 나옵니다.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건강보험 부담률은 6.860의 절반을 근로자가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부담률이 3.430으로 나뉘어진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11.520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11.520을 반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 반반 나눈 비율이 있다. 전체가 6.86인데 근로자가 3.43을 낸다면 그 3.43이 어떻게 11.520을 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4번도 틀렸습니다. 문제 답은 1번입니다. 9번 문제 넘어가 볼까요? 우리 회사에 김종욱 사원에 대해서 가족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 정보에 대한 설명 중 알맞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가족 정보를 단순하게 확인을 하는 거죠. 대부분 시험 문제는 인사기록과제 등록되는 가족 사항을 인사정보 등록에 반영을 해서 부양가족 현황을 보는 게 시험 문제라면 지금 문제는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따라서 인사정보 등록에 반영할 필요 없이 인사기록과제에 있는 가족 현황을 확인해 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사관리에 인사기록카드 갈 거고요. 인사기록카드에서 상단에 가족 탭 선택을 하시고 문제 김종욱 사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김종욱 사원 선택하시고요. 모든 부양가족 중에서 연말정산 미적용 대상자가 있다. 연말정산 미적용 대상자 없죠. 다 체크 다 대상인데 문제에서 알맞지 않은 거 틀린 거 물었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모든 가족은 실제 부양 여부 실제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부양가족 중에서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적용, 장애인 모두 다 비해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4번 외국인 적용 대상자 없다. 전부 다 내국인입니다. 문제 어렵진 않습니다. 답은 1번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발령일자 2021년 9월 25일 날짜로 2021년 하반기 인사 발령을 21년 9월 25일 날짜로 등록을 했고 발령호수 번호가 나오는데 당연히 날짜이시죠? 발령 4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인사관리 메뉴 안에 인사 발령 사원별 메뉴에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인사관리 안에 인사 발령의 사원별 열어주시고요. 발령호수 플러스 버튼 눌러서 전체 아래쪽에 가시면 빠를 겁니다. 2021년 9월 25일 인사 발령 내용 나오시고 보직 변경에 대한 항목을 확인할 수 있고 발령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몇 명이시다? 3명이다. 보기 1번 발령 대상자는 모두 3명이며 발령일자 이후에도 보면 부서와 직급에 대한 발령이 나오는데 부서 직급 김소영은 근무조가 있네요. 자 먼저 부서를 보면 국내업부 교육부 그리고 박용덕이 국내업부 교육부 김소형도 국내업부 교육부 우리 문제를 보면 발령 대상자 모두 3명이며 발령일자 이후에도 3사람은 다 같은 부서에서 3명 다 공이 국내영업부에서 교육부로 바뀔 거니까 발령 후에도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겁니다. 2번 박용덕 사원의 직책은 현재와 다르다. 발령 후에 자 박용덕 사원의 직책은 현재는 과장인데 발령 후는 부장으로 당연히 다릅니다. 3번 김소영 사원의 근무조는 원래 2조였는데 뭐로 바뀐다? 3조로 바뀐다. 근무조가 변경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4번에 보면 해당 발령되기 전에 이수희 사원의 직급은 차장이었으며 현재는 뭐이다? 부장이다.
아,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제가 시험 치고 난 뒤에 그 생산 문법에 질의를 조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지치를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수희 사원의 현재 정보가 차장이다. 그럼 차장에서 발령되고 나면 뭐로 바뀐다? 부장으로 바뀐다. 이건 발령 호수, 발령이 일어나고 난 이후, 다시 하려면 발령 일자가 9월 25일 이후니까 9월 25일 2주에서 이후에 보면 차장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부장으로 직급이 바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문제를 보면 해당 발령 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해당 발령하기 전에 현재 직급은 차장이고, 발령되기 전에 그 이전 직급이 무엇이냐? 그 이전 직급은 과장이다. 네. 실제로 발령 전 상태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문제를 내주면 좋겠다. 발령 전이나 발령 후에 대해서. 이 인사 발령에서 문제가 표현이 잘못되게 되면 응시자들이 굉장히 혼돈하는 게 뭐냐면요. 현 정보, 지금 발령 자체가 현 정보에서 발령 후 정보로 바뀝니다. 그러면 9월 25일까지는 차장이었고, 9월 25일날 발령이 탁 되게 되면 부장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9월 25일 전에, 만약에 9월 24일이야. 그러면 현재는 차장이고, 지금 차장이 되기 그 전에 직책이 과장이고, 결론은 과장에서 차장으로 바뀌었다가 9월 25일자가 되면 차장에서 부장으로 바뀌는 경우인데, 이게 명확하게 날짜나 기준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수험생들이 혼돈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답을 안 주더라. 알겠습니다, 남말로. 자, 일단 문제 틀린 거 물었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네. 문제도 앞으로 제가 문제 나올 때마다 반복적인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회사 급여 지급 항목 중에서 가족수당, 급여 지급 항목에 가족수당을 확인하시고 수당 요건을 아래와 같이 뭐하거나 추가하거나 변경해서 지급하고자 한다. 지급 항목을 직접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고 21년 7월 기초 급여에 대해서 급여 계산을 해라.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급여 계산했을 때 과세 초기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지급 공제 항목 등록 메뉴에서 가족수당을 추가를 하셔야 된다. 자, 배우자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의 금액이 5만원이고 자녀가 10만원으로 만들어라. 배우자는 수정이고 자녀는 추가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배우자는 금액이 바뀌는 것 같고요. 자녀는 없었는데 새로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지급 공제 항목 등록을 하고 난 뒤에 상용지 급여 입력 및 계산해서 급여 계산하라는 뜻인데, 그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작업을 두 개 해야 된다라는 특징은 존재한다 합니다. 갑시다. 갈게요. 가요. 자, 우선 지급 공제 항목 등록 메뉴부터 먼저 보실 텐데, 기초 환경 설정 메뉴 안에 지급 공제 항목 등록 메뉴를 열어주실 거고요. 지급 공제 항목 등록에서 급여, 지급, 기소견도 2021년, 만약에 메뉴가 열려서 있지 않으면 마감 취소 버튼 눌러서 조금 열어주셔야 돼.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 가족 수당을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숨어있는 아이들, 저는 잘 안 보여서, 배우자가 금액에 보면 지금 3만원이라고 나옵니다. 배우자 금액이 3만원 나왔었는데, 이 3만원이란 금액을 얼마로 만들어라? 5만원으로 만들어라. 자, 금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합니다. 아래쪽에 대표 2번 자녀죠. 자녀에 대해서 금액, 자녀를 얼마의 금액을 지급한다? 10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항목을 수정과 추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급여 계산하러 가야죠. 하단 급여관리 메뉴 안에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귀속연월이 언제냐? 2021년 몇 월 급여를 계산할 건지는 확인하시면 7월 급여입니다. 7월 지급일에 옆에 도움을 단추 눌러서 급여 선택을 하실 거고, 조회를 하면 전체 사원이 나옵니다. 지금 어떤 특정 사원이 아니라 모든 사원에 대한 급여 계산이니까 상단에 체크, 전사원 선택, 그리고 급여 계산 하시면 전체 사원에 대한 급여 계산은 이루어지고요. 완료되고 나면 확인. 이제 문제 물었는 거 뭘 물었냐? 과세 총액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한 명에 대한 거라면 개인 정보 탭을 보시지만 전체니까 급여 총액에서 과세 총액이 얼마냐? 26명에 대한 과세 총액은 101 421 400.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시죠. 12번 문제로 갑니다. 우리 회사에 2021년 8월 기소, 2021년 8월 기소 급여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 노희선 사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무엇 신청을 해? 휴직을 신청했대요. 육아휴직을 신청했답니다. 이런 건 존중해줘야 돼. 다른 휴직은 몰라도 육아휴직은 존중해줘야 돼. 네.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휴직 지급률은 80%. 좋은 회사요. 퇴직기간에 함. 네. 해서 육아휴직에 대한 그 휴직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급여 계산을 해라. 그래서 노희선 사원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 지금 우리 문제는 전체 사원이 아니라 노희선 사원의 한 명에 대한 금액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인사정보 등록 메뉴에서 휴직 등록을 하시고 급여 계산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인사관리 메뉴 안에 인사정보 등록 가실 거고요. 인사정보 등록에서 노희선 사원 선택하셔야죠. 노희선. 네, 선택하셨으면 재직정보에서 휴직기간 선택합니다. 자, 휴직의 시작일이 2021년 8월 1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고요. 휴직 사유 F2번에서 육아휴직입니다. 휴직 지급률 몇 프로? 80%. 퇴직기간 적용 어떻게? 하겠다 함. 그래서 확인. 노희선 사원에 대해서 휴직 등록을 했다라면 급여 계산하러 가셔야죠.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21년 기소 기간이 8월입니다. 지급일 1번 선택하시고 조회하신 상태에서 모든 직원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누구만 해주면 된다? 노희선 사원만 하면 되죠. 노희선 체크 그리고 급여 계산으로 갑니다. 문제상에서 한 명에 대한 계산이냐 전체 사원 계산이냐 확인 제대로 하시고 시간이 달라. 계산하는 시간이. 저희 지금 그 저희 이페스 코리아에 있는 노트북인데요. 저는 촬영할 때마다 감탄하는 게 노트북이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제가 쓰는 노트북보다 몇 배는 빠른 것 같아요. 이거 촬영 끝나고 집에 갈 때 놔주면 안 되나? 네, 확인 하시면 노희선 사원에 대해서 문제 물었는 거 뭘 물었냐면 실제 지급된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죠. 네. 자, 기본적으로 전체 사원이라면 급여 총액이지만 개인정보에서 실제 지급액, 차인 지급액,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3891600 문제답은 2번이 되겠죠. 문제답 2번 확인하셨으면 넘어갑니다. 뭐 다른 항목 물으면 다른 항목대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니까 문제 13번. 우리 회사는 인천 지점 사업장에 대해서 2021년 6월 기속 지급일 1번 이체한 급상여 확인하려고 한다. 네, 급상여 확인. 어디서 한다? 급상여 이체 현황에서 한다. 자, 제일 중요한 조건. 사업장 하나 조건. 이게 1번 조건. 자, 두 번째는 무급자는 뭐를 해? 제외. 이게 2번 조건이죠. 조건이 바뀌면 답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급여 관리 아래쪽 메뉴에 급상여 이체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소득 구분의 급상여 기소견을 2021년 언제라고요? 21년 6월이죠. 지급이 1번 하나 나옵니다. 자, 무급자는 어떻게? 제외라고 나와 있고요. 조회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인천 지점만. 자, 1번. 신한은행에 이체된 금액은 옳은 거 물었습니다. 신한은행에 이체된 금액은 한 명이네요. 5475270이다. 우리 은행에 이체된 금액은 12494610이다. 1번 맞는 말 같아요. 1번 맞습니다. 2번 갑니다. 해당 지급일자 급여 이체 대상 총 인원은 8명입니다. 지금 우리 문제 7명 되어 있네요. 탈락.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이체된 금액 합은 우리 은행과 카카오뱅크 이체된 금액 합보다 크다. 나 이런 거 좀 싫어. 네, 계산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계산기 들고 불러서 하셔서 비교해 보셔야 돼. 4번. 해당 지급일자의 급여 이체 대상과 이름, 예금주명은 모두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영수, 오신영, 이민성, 한국민, 김종욱 똑같은데 박성호는 사원명은 박성호인데 예금주는 박민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똑같다. 아니시죠? 문제답은 1번입니다. 3번목의 금액 크기 놈들이 확인을 해주세요. 네, 하셔야 해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14번. 21년 상반기 기속급여 작업에 대해서 수당별 지급 현황을 확인을 한답니다. 인천 지점 사업장 조건, 자격수당, 지급받는 사원, 알맞은 사람이 누군가, 알맞지 않은 사람, 안 받는 사람을 물었죠. 항목별 급여니까 수당별 연간 급여 현황이라는 메뉴에서 답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보죠. 급여관리 메뉴 안에 수당별 연간 급여 현황,
그래서 조회 기간이 언제냐? 어느 기간에? 21년 상반기시죠. 그러면 21년 1월부터 21년 6월까지를 볼 거고요. 수당 코드에 도움말 단추 눌러서 우리 문제에 묻었는 어떤 수당? P20의 자격수당. 사업장을 인천 지점만 물었습니다. 조회하시면 정영수, 문제 1번에 정영수 사원. 예. 없는데? 안 받았네요? 2번에 이서경 받았죠? 그 다음에 김성실, 아우, 성실한 김성실, 한국민 다 받으셨는데 정영수 사원의 자격수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에서 지급받지, 지급받은 사원으로 알맞지 않은, 지급받지 않은 사람 물었으니까 답은 1번에 정영수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문제 15번. 우리 회사는 초과 근무에 대해서 수당을 검토하고 있다. 아래 보기 기준을 토대로 2021년 6월 기속 김소영 사원의 초과 근무 수당 계산해라. 초과 근무 수당 계산하기 위해서 책정 임금의 시급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되고 연장 근무 시간을 곱하기 2를 총 심야 근무 시간을 곱하기 2를 해서 두 수당의 합을 구하시면 된다. 당연히 근무 시간 확인하셔야 되니까 근태 결과에서 확인하셔야 되고 이 책정 임금의 시급은 인사관리 인사정보 등록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시지만 우리는 근태 결과에서 바로 보는 것으로 조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태 급여 관리에 근태 결과 입력 열어 주실 거고요. 여셨으면 귀속연휴일이 언제냐? 21년 6월 기준입니다. 자, 지급일에서 첫 번째 선택하시고 조회하시면 전체 사원에 대한 내기 조회가 되시는데 우리 문제에서 김소영 사원이죠. 김소영 사원 선택하시고 자 근태식계 화면을 찾으셔야 될 거. 총 연장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냐? 총 연장 근무 시간. 기본 상단에 나오는 심야나 연장은 평일과 토요일로 구분되어 있다면 총이라고 하는 건 아래쪽에 화면 아래쪽에 보면 집계된 숫자가 나옵니다. 총 연장 근무일, 총 연장 근무일이 13일인데 26시간 15분 나오고요. 그리고 총 심야 근무는 하루인데 2시간 15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평일 연장, 토일 정상 이렇게 묶어가거나 평일 심야, 토일 연장 이렇게 많이 간다라면 지금 문제는 총 연장 근무 시간과 총 심야 근무 시간을 나누어 놓았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시간, 집계 시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다. 메모하셔야 합니다. 총 연장이 26시간 15분 그리고 총 심야가 2시간 15분 그리고 김소영 사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사원 정보 탭을 실행을 시키시면 자 시급 확인 가능하시다. 12,680원. 사실 이 금액이 인사정보 등록의 책정 임금에서 보고 오셔야 되지만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저 강사분들 교육할 때 저희 그 교육해보면 강사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 마우스 오른쪽에서 하는 거 굉장히 간단한데 여러분들은 먼저 배우셨다. 네, 설명을 드렸으니 그러면 실제 계산 한번 해보셔야죠. 자, 평일 연장이 20시간 15분, 토요일 연장 6시간에서 26시간 15분이라고 합계금액 보셨고요. 평일 심야가 2시간 15분, 토요일 심야 없이 합계금액이 2시간 15분이셨습니다. 자, 위형 1에 대한 기본적인 총 연장이 26.15분인데 26점 어떻게 25로 늘 얘기하지만 30분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1시간이 1이니까 30분이라는 값을 기준해서 30분일 때 0.5의 기준값을 45분이라면 0.75의 기준값을 15분은 30분의 반이니 0.5의 반이 0.25의 기준값을 가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26시간 15분 26.25 다음 두 번째 위형 2번에 2시간 15분 2.25죠. 위형 1에 대해서 1.5를 곱하시고 2에 대해서 2를 곱한다. 각각에 대한 시급 12,680원의 시간을 곱하셔서 금액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아 계산 좀 해봐요. 몇 번이 답인지. 자 계산하셔서 답 확인하실 건데 위형 1에서 나오는 금액이 499,275원이고 위형 2에서 나오는 금액이 57,060원인데 우리 문제를 보면 원단위 금액은 절사 요 5원이라는 금액을 절사 버리고 나면 499,270원과 57,060원의 합이 556,33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서 사원별 지급 형태를 구분해서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아래 보기 확인하고 21년 7월 기속 지급일 중에서 매일 지급 대상자를 직접 반영을 해서 급여 계산한다. 해당 지급일에 급여 내게 돼서 바르지 않는 걸 물었습니다. 지급 형태는 매일 지급 지급일이고 지급 대상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1급이고 네, 급여 형태는 1급이고 총무부 사원만 반영을 한다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 등록에서 지급 대상자부터 정확하게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일용직에 대한 급여 계산 작업까지 하셔야 합니다. 가죠. 가요. 네. 자, 우리 일용직 관리 메뉴 내려갈 거고요. 일용직 관리 메뉴 안에 보시면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 등록 열어서 자 귀속연월이 언제시냐? 2021년 7월 물었고요. 지급일은 매일 지급, 일정 기간 지급 중에서 매일 지급을 물었습니다. 자 전체 사원 중에서 모든 사원을 다 추가할 건 아니고 대상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었냐? 첫째, 부서. 문제가 부서가 총무부이시고 총무부 선택, 그리고 급여 형태가 뭐인 사람? 1급인 사람이죠. 그러면 네 사람 나옵니다. 네 사람 체크 추가합니다. 일용직 급여 대상자 선택하셨다면 급여 계산하러 갑니다. 귀속연월 2021년 몇 월? 7월이고요. 지급일의 첫 번째 매일 지급. 조회하시면 전체 대상자가 다 뜨신다. 모든 사원 체크하시고 자 일괄 적용하러 가죠. 자 일괄 적용 시간이 평일만 8시간. 평일 8시간 평일 체크 그리고 비과세 있었습니다. 10,000원 적용하시면 평일 8시간 근무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금액 반영된 근무 시간에 반영된 금액까지 계산이 되고요. 1번 신고 비과세인 연장근로 비과세 대상 인원은 없다라고 나오는데 인원은 잘 모르겠고 급여 총액 탭에서 보시면 비과세 신고 분 금액이 아예 없습니다. 금액이 없으니까 인원이 당연히 없겠죠. 1번은 동그라미 2번 해당 귀속의 지급일자에 실제 지급된 차인 지급액이죠. 실제 지급된 금액은 18125940이다. 2번 동그라미 맞는 말입니다. 3번 원천 징수한 소득세가 가장 많은 사람은 심순회이며 옛날이 좀 같아요. 옛날 네, 심순회이며 소득세 금액은 65,340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각각에 대한 각 사원들에 대한 소득세 금액 확인하셔야 되니까 개인정보 탭에서 기본적인 개인정보 탭에 기본정보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각각의 금액이니까 월 지급액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죠. 먼저 심순회 사원의 소득세 보니까 59,400원이에요. 일단 금액이 잘못되어 있네요. 이번에 보니까 박현지 35,640원, 김현용 29,700원, 김유라 23,760원. 첫 보기 3번 원천 징수한 소득세가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구이다? 심순회이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지만 소득세 금액이 65,340원이 아니라 59,400원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만 물었으니까 지방소득세는 따로 처리를 하셔야 되시고 4번 모든 사원들은 급여를 계좌로 지급받으며 현금받는 현금으로 지급은 인원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에서 보시면 심순회는 어떻게 계좌이체가 국민은행 국민은행이다 은행이고 박현지 카카오뱅크 네 김현주도 카카오뱅크 김유라 카카오뱅크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를 보면 모든 급여는 모든 직원들은 다 급여를 계좌로 받고 현금 지급받는 인원은 없습니다. 많은 현금을 받는 여기에 현금이라고 써져 있을 거고 지금 저희는 심순회만 옛날 사람 같은 이름 가진 분만 국민은행 받고 나머지 분들은 다 어디로 받는다? 카카오뱅크로 받는다. 16번 다 확인하셨습니다. 문제 17번 우리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서 사원별 지급 형태를 구분해서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아래 보기를 확인하고 8월 기속 지급일 중에서 일정 기간 지급 대상자 직접 뭐를 해라? 반영을 해라. 급여 금액에 대한 결과를 물었는데 일정 기간 지급이고요. 대상자가 1급의 총무부인 사람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2회차 저희 그 지금 회차에서 저 뭐야 했던 게 조금 전에 풀었던 그 16번 문제와 지금 푸는 17번 문제가 뭐가 다르냐? 똑같지 않나?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이게 뭐지? 이게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대로 다 진행을 하더라고요. 같은 형태 문제 두 문제가. 괜히 헷갈리게 말이야.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 등록, 그리고 상, 일용직 급여율 계산하시면 되는데, 저희 시험 칠 때도, 오프라인 강의했을 때 학생들이 이 시험 칠 때 그런 얘기 많이 끝나고 난 뒤에, 교수님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다.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살짝 고민을, 네, 안 해도 될 고민인 거죠. 문제가, 문제대로 냈는데, 제가 볼 때 시험 문제 출제한 사람들이 살짝 이렇게 좀 이 퇴근이 빨리 하고 싶었나 봐. 같은 유형 문제 두 문제 다 실어놓고, 네, 갑니다. 자, 일용직 관리에서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 등록할 거고요. 저희 지금 문제에서 2021년 8월 기준으로 씁니다. 지급일이 일정 기간 지급 하나 나오네요. 일정 기간 지급. 자, 전체 모든 직원이 아니고 자, 총무부 부서의 1급인 직원 조회합니다. 마찬가지 네 사람. 네. 심순에 또 나와 있네요. 그래서 많이 보신 분인데 대상자 추가하시고 급여 계산하러 갑니다. 21년 8월 기속 급여시죠? 2021년 8월 지급일에 일정 기간 지급. 자, 전체 조회하셔서 모든 사원 체크. 네. 일괄 적용. 설명할 것도 없네. 똑같아서. 네. 평일 8시간 근무했고요. 평일 8시간 근무 체크. 자, 비과세는 평일 모두, 평일 토요일 모두 얼마 지고 적용을 10,000원이래요. 그리고 다시 일괄 적용. 이번엔 토요일 갑니다. 토요일은 3시간. 00300 토요일 체크. 큰일 날 뻔했네. 003이죠. 009라고 제가 쳤어. 토요일 체크, 비과세 10,000원. 자, 비과세 적용은 문제상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용이면 평일과 토요일에 대해서, 혹시나 확인 한번, 평일 8시간, 토요일 3시간 맞는지 보시고, 저처럼 잘못할 수 있으니까. 자, 그 상태에서 문제 물었다. 신고 비과세, 연장근로 비과세 대상 인원은 없다라고 나옵니다. 문제에서 전체 기준 중에서 연장근로 비과세, 연장근로 비과세 항목을 물었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면, 급여 총액 탭에서 비과세 신고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문제 2번, 비과세 신고 제외분. 비과세 신고 제외분은 104만원입니다. 3번, 해당 지급일자 실제로 지급된 총액, 실제로 지급된 차인 지급 총액 2149180인데 2210만원이라고 틀린 금액이. 2210만원은 과세 총액 금액이시죠. 자, 3번이 답이고요. 4번, 원천 징수한 전체 소득세 175,500원입니다. 문제 틀린 거. 3번 넘어갈까요? 다음 문제 갑니다. 18번 문제이시고요. 우리 회사는 전체 사업장 기준, 모든 사업장 기준 6월 기속 급여 구분에 대한 대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요 조건 제일 중요합니다. 직종별로 대장을 집계했을 때 직종별 지급 공제 항목 금액을 물었습니다. 자, 급여 대장을 보시는데 반드시 조건이 직종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가죠. 급여 관리 메뉴 안에 보면 급여 대장이라고 있으시고요. 급여 대장을 열었을 때 귀속 연월이 언제냐? 2021년 6월 물었고요. 지급일에 조회하시면 하나 나오시죠. 자, 사업장에 대한 조건은 모든 전체 사업장이니까 넘어갈 거고요. 문제는 집계 방식인데 집계해 보면 사원별, 부서별, 근무 형태별, 근무초별, 프로젝트 사업장 직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회 조건이 반드시 제가 직종이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직종 체크하시고 사무직, 연구직, 생산직까지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순서대로 나오는데 우측에 보면 지급 공제 항목에 지급 항목별로 수당별로 금액이 나오셔야 되는데 급여 수당으로 쉽게 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각 수당별로 나온다라고 하면 아, 나 좀 평소에 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저처럼 급여 수당에서 묶어져서 나온다.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쨌거나 기본금 밑에 급여 수당으로 모든 수당이 합해져서 나오시는 분들은 우측에 출력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눌러서 출력 항목을 전체를 선택하시고 네, 적용 버튼 한번 눌러주실까요? 그러면 사무직에 대한 수당별로 금액이 집계가 됩니다. 자, 먼저 사무직의 자격 수당 확인하시면 52만원 된 거. 2번에 사무직, 즉 역시 사무직에 이렇게 버벅거리고 사무직에 식대 보조비 가면 90만원 역시 빙고. 연구직 한번 가볼까요? 연구직에 근속수당 물었는데 연구직 근속수당은 38만 5천원이라고 나옵니다. 자, 4번에 생산직 가셔서 생산직에 영업촉진비가 35만원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문제 50만원 나오시네요. 우리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거 알맞지 않은 거 물으니까 정답 몇 번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9번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자, 문제 19번. 우리 회사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 기준 설정을 확인을 해라. 알맞지 않은 항목을 물었다. 퇴직 기준 설정은 퇴직 정상 관리, 퇴직 기준 설정이란 메뉴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메뉴 가보시죠. 우리 인사급여 관리 메뉴 아래쪽 퇴직 정상 관리 메뉴 안에 퇴직 기준 설정이라고 있고요. 자, 보기 1번. 누진 적용은 임원 누진만 사용하고 적용 유형은 기간이고 적용 방식은 가산율이다라고 나오는데, 자, 누진 적용 확인하기 위해서 마감 취소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누진 적용 눌러주시면 근속 누진은 없고요. 임원 누진 적용을 쓰는데 적용 유형은 기간, 네, 적용 방식은 가산일수라고 나옵니다. 1번 틀렸네요. 가산율이 아니라 가산일수. 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 정산과 중도 정산의 급여 반영 설정은 다르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할 때 아래쪽에 항목을 보시면 급여 반영할 때 퇴직 정산은 일할 계산을 하는데 중도 정산은 월할 계산을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3번 퇴직금 계산할 때 노동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설정한 별도의 값을 하겠다. 노동부 기준 적용 안함. 3번 목이 맞는 설명이고요. 4번 퇴직금 계산식은 일할 계산한다 하단의 퇴직금은 일할 계산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번 문제 다음 1번이고요. 저희 다음 문제 가실까요? 20번 가보겠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회사 본사 사업장의 최광용 사원이 개인 사유로 중도 정산을 신청했다. 아래 보기에 따라서 퇴직 기준과 대상자를 직접 반영을 해서 퇴직 정산 작업을 진행했을 때 최광용 사원의 퇴직 소득세가 얼마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먼저 하실 일은 퇴직 기준 설정에서 평균 임금 계산식을 일평균 임금 적용으로 지급 항목 설정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차격수당, 근속수당, 식대 보조비까지 변경을 하셔야 되고요. 퇴직 기준 설정을 마치고 나면 퇴직금 산정까지 진행을 해주면 되겠죠. 자, 몇 가지 작업하셔야 되니까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정산 관리에서 퇴직 기준 설정 메뉴 먼저 열어주시고, 우리만 문제 나와 있는 평균 임금 계산식, 평균 임금 계산식을 일평균으로, 월평균이 아니라, 자, 기본 설정 눌러서 월평균이 아니고 일평균으로 갑니다. 확인. 두 번째, 지급 항목을 바꿀 건데, 지급 항목 설정에서 문제 나와 있는 기본급,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체크할 거고요. 자격수당, 근속수당, 그리고 식대 보조비까지 체크합니다. 다섯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확인했습니다. 자, 상여를 풀고, 네, 확인. 자, 평균 임금 계산식 선택하셨고, 지급 항목 설정 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일은 기본적인 나머지 항목들에 대한 퇴직금 계산 작업을 하셔야죠. 4단 퇴직 기준 설정하셨고 퇴직금 산정 메뉴 들어가셔서 신고 기속연월 2021년이고요. 기속연도도 2021년입니다. 지급일자를 뭐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사업장이 어디시냐? 회사 본사이시죠? 회사 본사 중도정산이시고요. 조회 한번 하셔서 사원 등록하라고 확인. 그러면 대상자 선정 눌러줍니다. 자, 기속연월이 2021년 10월이시고요. 재직 기준이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퇴직일자 신청일자가 2021년 10월 21일이고요. 지급일자는 다르죠. 2021년 10월 31일 죄송합니다. 지급일자는 2021년 10월 31일이시고 퇴직일자가 2021년 10월 21일 신청일자도 2021년 10월 21일 사원코드 도말 단추 눌러서 최광용입니다. 최광용 체크하시고 확인. 자, 이 상태에서 내용 확인을 한번 해볼 텐데 근속 연수 정보 나와 있고요. 급여 정보 기본적인 내역에서 퇴직금 계산 실행해 주시면 급여 상여 퇴직금 계산 확인 자동 계산되실 것이고 중간 지급 관련된 내역까지 뭐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저희 문제에 물었는 거 퇴직 소득세가 얼마냐 물었다. 급여 지급 내역 말고 퇴직금 정산 내역에 가시면 총 퇴직금이 9714620 나오시고요. 관련된 소득세는 61,150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답은 2번입니다.
저희 문제 넘어갑니다. 21번 문제 가시죠. 우리 회사는 퇴직 휴게 총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30%만큼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우리 회사 근로자들이 퇴사했을 때 지급해야 될 전체 퇴직금 중에서 30%만큼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을 하겠다라는 말이고요. 퇴직금 추계 코드의 대상자를 직접 등록을 하시고 충당부채를 계산을 해라. 몇 퍼센트를? 30%를 직접 계산하라라는 거죠. 기준 연월은 2021년 6월이고 본사에 대해서 대상자는 사원 계정입니다. 우리 퇴직 정상관리 메뉴 안에 보시면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메뉴가 따로 존재합니다. 퇴직금 추계액 계산원 메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가보시죠. 자, 퇴직 정상관리 메뉴 안에 퇴직금 추계액 열어주실 거고요. 자, 추계 코드를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따로 추계 코드가 등록된 액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우리 2021년 추계 코드 21년 6월 달에 만든 내역이 있습니다. 조회된 데이터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작성된 내용이 없다라는 거, 이걸 직접 작성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추계 코드 눌러 주시고, 즉 기본적인 추계 코드는 등록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작성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2021년 추계 코드. 예를 들어 우리 자격 시험에 이 항목이 안 넣을 수 있다. 안 넣으시면 등록을 해 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좌측에 코드 넣으시고 명예 2021년 추계 코드라고 작성하시면 된다. 저희는 지금 좌측에 기본 항목은 되어 있으시고 대상자만 만들어주라는 거니까. 우리 지금 대상자가 회사 본사 사원의 사원 계정만 하겠다. 본사에서 사원 선택을 하시고 확인. 그리고 조회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추계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퇴직금 추계액의 제일 마지막만 보면 8671309620이라는 전체 회사 본사 사원 계정의 전체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금액이, 퇴직금 추계액 금액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금액의 몇 퍼센트를 계산을 해? 8671309620에 대한 30%를 계산하면 260139186인가? 금액 계산되지 않을까? 계산은 계산기를 통해서 직접 하시는 걸로 문제 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우리 회사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 신고서를 직접 뭘 해라? 생성을 해라.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세액과 지방세액이 각각 얼마이냐고 물었고요. 신고서 생성 기준은 단일 사업장에, 나머지는 인사급여 환경 설정을 따른다라고 나옵니다. 당연히 세무관리 메뉴 안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 납부서를 생성을 하셔야 되는 문제죠. 하단 세무관리 열어주시고요. 아래쪽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라고 나옵니다. 여셨다면 사업장 그대로 주시고 제출일자가 일단은 입력부터 먼저 하시고 제출일자가 2021년 7월 10일입니다. 당연히 작성된 신고서가 없기 때문에 제출을 작성하시면 조회된 데이터 없다고 나올 거고요. 그 상태에서 신고서 생성. 신고서 생성 기준은 단일 사업장, 신고 부분은 매월 신고, 신고 사업장은 전체. 자, 신고금은 정기, 귀속 연월이 2021년 6월이고요. 지급 연월도 2021년 6월, 제출일자는 2021년 7월 10일입니다. 급여 지급일자는 2021년 6월 25일이고요. 기본 자료 입력하시오니 신고서 생성만 해주시면 되는데, 계속 근무자 연말정산 환급의 반영 기준 나오시는 내용은 그대로, 네, 적용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확인. 자, 작성을 했는데 제출일자가 자동적으로 날짜가 변경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작성하겠습니다. 제출일자가 2021년 7월 10일. 그러면 한 건 나타나실 거고요. 신고서 현황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납부서 영수필 통지서와 징수 및 조정명세서가 보이시는데 근로소득의 25명에 대한 과세표준과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4362460이시고 4362460, 지방세액은 43640, 문제 정답은 몇 번이? 3번 되겠네요.
자, 2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상용직 급여에 대해서 전표 집계 및 생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표 집계를 위한 사원 계정, 상용직 급여에 대한 지급 항목별 계정 과목 설정을 확인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급여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이 항목별로 수당 항목에 대한 계정 과목이 무엇으로 등록되어 있냐, 되어 있느냐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저 기본적인 메뉴에서 인사급여 관리에 전표 관리 찾아갈 거고요. 계정 과목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유형은 문제상에서 사원 계정을 물었었죠. 지급 항목에서 초에 누르시면 하단 기본 계정으로 나타날 것이고, 1번의 근속수당, 근속수당은 80400의 재수당, 식대 보조비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기본급은 뭐로 쓰겠다? 직원급여 계정을 쓰겠다. 영업촉진비라고 해서 판매촉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문제에 보면 가지급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거, 틀린 거 물었으니까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급여 처리를 할 때 우리가 급여 자료가 자동으로 회계 처리될 때 각 항목들이 이런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하겠다라고 등록해 놓은 메뉴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24번 아래 보기 기준으로 해서 2021년 6월 기속에 전표를 생성을 하고 전표 처리 결과에 대한 계정 과목별 금액을 물었습니다. 급여 자료에 대해서 급여에 대한 전표 처리를 하라라는 거죠. 전표 관리 메뉴에 전표 집계 생성 메뉴에서 실행 가능한 내용이고요. 전표 집계 생성, 전표 집계 및 생성 메뉴를 열겠습니다. 지금 유형은 저희 문제 보기 나온 대로 상용직 급여 선택하실 거고요. 회계 단위, 회계 단위는 회계처리를 어디에서 할 것이냐. 본사라고 되어 있죠. 아래쪽에 회계 본사, 본사에서 회계처리를 할 것이다. 귀속 연월은 2021년 6월입니다. 결의 일자는 2021년 6월 25일이고요. 자, 집계 내역은 회사 본사하고 어디까지? 강원지점까지. 이 사업장을 만약에 본사만 선택하신다면 금액이 다르게 나올 것이다. 본사와 강원지점까지 하셔야 되고. 자, 오해 안 하셔야 될 거. 앞쪽에 이번에 회계 단위가 있었는데, 회계 단위는 급여 계산 대상 사업장이 아니고요. 회계 처리를 어디서 하냐라는 거고, 회계 처리는 회사 본사에서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제에 대한 전표, 기속 급여에 대한 전표 처리를 할 때는 회사 본사 것도 하고 강원 지점 것도 하겠다. 따라서 본사 선택, 강원 지점 선택, 그리고 확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알맞은 것이 무엇이냐로 물었는데, 복리후생비가 1813000001번 빙고, 2번에 미지급 세금 340만 600원인데 340만 500원 되어 있네요. 2번 탈락. 3번 직원급여가 6400920인데 6465000920으로 되어 있습니다. 탈락. 예수금 우리 문제 3376으로 나오시는데 예수금은 3377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맞는 거 물었다. 1번이 답이죠. 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 문제. 우리 회사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서 집계 방식이 아래 보기와 같이 변경되었다. 원천 이행상황 신고서 집계 방법이 바뀌었대요. 환경 설정을 기준해서 변경을 해라. 변경한 상태에서 21년 6월 기속 회사 본사에 대한 이행상황 신고서를 직접 작성을 했을 때 근로소득에 나타나는 총지급액과 소득세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신고 구분은 정기, 소득 처분 여부는 비해당, 입력하는 조건이시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경 설정에서 인사급의 기초환경 설정에서 이행상황 신고서엔 집계 방식을 먼저 변경을 하시고 세무관리 메뉴에서 원천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되는 문제이시죠. 자, 인사급여관리 상단 기초환경 설정에 인사급여 환경 설정부터 가실 거고요. 아래쪽 이행상황 신고서 집계 방식을 지금 귀속 연월로 나오는데 얘를 뭐로 바꾸시라? 지급 연월로 수정을 하시고, 수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고서 작성으로 가죠. 아래쪽 세무관리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갑니다. 제출연도 2021년이고요. 그리고 신고사업장 포말단추 눌러서 어느 사업장에서 우리가 할 것이냐, 회사 본사에 대해서 할 것이다. 요 신고서 추가. 신고 후는 정기고요. 귀속연월은 2021년 06월, 지급일도 2021년 06월, 소득처분 여부 비해당, 그리고 제출일자가 2021년
문제상에 나온 제출일자 네, 2021년 7월 10일 지급이 오늘 2021년 6월이니까 우리가 원천징수한 건 다음 달 6월에 10일까지 제출 납부 신고 납부하게 돼 있죠. 제출일자 2021년 7월 10일 조회합니다. 확인. 전월 미환급세 기술기업 반드시 전월문서 선택 후 쉽게 우리는 없으니까 확인. 자, 일반 데이터 반영은 매월 징수분 전체라고 되어 있고요.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세, 농특세는 미적용입니다. 적용. 그러면 간이세액이 집계가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26명에 대한 총지급액과 소득세가 집계가 되시는데 총지급액 금액이 228-833-900이 나오시고 소득세 12-491-150이 나오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지급액과 기본적인 소득세 총액을 물었는데 제가 지금 작업한 상태에서 보면 소득세는 12491150이니까 3번이 답이 되시는데 총지급액 금액이 다르게 나오십니다. 그 기본 DB상에서 지금 비과세 금액이 뭔가 일부가 조금 데이터 안 맞는 것 같고요. 염두에 지금 작업하셨을 때 총지급액이 255460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다르게 나오니까 요 그 총지급액은 참고로 보시고 저희 소득세로 답을 찾으시면 12491150인데 문제 보면 3번이 답이 되겠죠. 실제 우리 자격시험에서는 이렇게 금액이 조금 DB 문제 때문에 DB 충돌 문제 때문에 안 맞거나 이럴 경우는 없는데 기존 우리가 2021년도 기출문제 자료를 DB를 22년도 문제 DB에서 원래 21년도 문제가 22년도에서 실행이 안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컨버트를 조금 하면서 데이터 변형이 조금 생긴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25번 문제 답은 3번이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원천유행 상황 신고서 작성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리 21년 인사1급 실무 4회 기출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 21년 3회 문제로 또 만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틀린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조금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회차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